김쌤! 네. 환자 CAG 갈 준비 됐어요? 아, 지금 다른 건 준비 다 됐는데 L튜브를 아직 못 넣어가지고 약 로딩이 아직 안 됐어요. 아사플라빅스. 네. 아, 지금 CAG실에서 빨리 내려달라고 도착 전화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인턴쌤 전화는 다 해놨거든요. 이제 금방 오신다 했으니까 오면 바로 로딩할게요. 쌤 어디죠? 네, 여기. 지금 환자분 약물 로딩해서 바로 내려가야 돼가지고 좀 서둘러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알아두면 쓸모있는 간호 잡지식 렛츠고! 선생님 들어왔어요? 아 애매하네요. 네? 아 들려 돼요? 70시에 한번 고정할게요. 아 선생님 제가 갈게요. 70시에? 아 고맙습니다. 네. 와 쌤 L튜브 넣었어요? 네. 아 네 이제 넣었고요. 네. 네 확인해보고 이제 약 줄게요. 오케이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환자 이송 용원 부르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예. 가스밖에 안 나오네요. 어? 나 한번 들어볼게요 소리. 제가 리버지 해볼게요. 지금 이게 렁으로 들어갔으면은 공기 주입하면은 더 큰일 납니다. 어 진짜 가스 나오네. 이거 아무래도 포터블 엑스레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포터블 엑스레이 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 해가지고 진짜 렁으로 들어가서 약물 주입하면 진짜 네. 오래 쓰나요? 더 큰일 나요. 그렇죠.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주치쌤한테 어떻게 전화해서 엑스레이 지금 찍어보자고 할 테니까는 쌤은 포터블 엑스레이 기사쌤한테 전화해서 빨리 올라와달라고 하세요. 제 영상과 빨리 푸시할게요. 네, 빨리 가게요. 김쌤 일로 와보세요. 아 네네. 엑스레이 찍었는데 네. 와보세요. 렁으로 들어갔어요. 아 진짜 렁으로 들어갔네요. 어떡하죠? 뭘 어떻게 해야지 인턴쌤 불러 다시 넣어달라고 그래야지. 네. 제가 주치쌤한테 전화해서 L튜브 다시 넣을 테니까 좀만 기다려달라고 할게요. 네. 쌤은 포터블 엑스레이 선생님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해주세요. 아, 네, 제가 붙여볼게요. 네, 빨리. 아, 쌤, 내과병동입니다. 그 김선영 환자분 L튜브가 지금 렁으로 들어갔어요. 포터블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그래서 이거 다시 뺀 다음에 넣어야 되는데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한 다음에 엑스레이 다시 확인해서 보내겠습니다. 렁으로 들어갔다고요? 예. 쌤 말대로 확인 안 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희는 준비 다 마쳤으니까 약물 로딩하고 연락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환자들의 영양 공급은 경구, 비경구, 장관 영양으로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분들이 잘 삼키지 못하거나 아스피레이션 유머니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경관 영양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하는 방법이 대체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장 영양을 위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L튜브를 이용해서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 영양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장, 즉 비강부터 장까지 이어지는 관을 통해서 여기로 음식물을 주입하게 되는 것이죠. 자, 레빈튜브는 영양 공급 외에도 위장 내에 음식물이나 가스로 인해 생기는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한 담합의 목적 혹은 중독에 대한 응급치료나 혈락세포 검사를 위한 세척의 목적으로 시행되기도 합니다. 경장 영양 간호 김쌤, 경장 영양 간호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바로 아스피레이션 유머니아겠죠? 맞습니다. 아스피레이션 유머니아로 저희 중환자실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정말 많죠. L2와 관련해서 이 아스피레이션 유머니아는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인 것 같아요. 아, 네, 특히 아까 앞에 시뮬레이션 사례에서도 봤듯이 그 레빈튜브가 위치가 잘못 들어가서 그걸로 인해 환자가 심하면 어레스트까지 나는 케이스도 임상에서 종종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L튜브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L튜브의 위치 확인과 아스피레이션 유머니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장 영양을 하는 환자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기도 흡인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입니다. 식도로 들어가야 할 영양액이 식도로 들어가지 못하고 기도로 잘못 들어가서 폐에 들어가게 된다면 소량만으로도 심각한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이 폐렴이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L튜브는 비강을 통해서 장 내에 위치하여야 됩니다. 이 L튜브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가장 정확하고도 표준화된 방법은 엑스레이 검사를 해보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음상에서 L튜브를 삽입하고 나서 포터블 엑스레이를 부르기 위해서는 오더 발행도 필요하고 접수돼서 포터블 엑스레이 선생님이 이렇게 올라오기까지의 과정이 번거로운 과정이기 때문에 음상에서 그래도 L튜브를 넣은 다음에 직후 삽입한 바로 직후에는 엑스레이 검사를 꼭 해보셔서 위치를 확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L튜브 속으로 공기를 넣어보는 방법인데요. 시린지를 가지고 한 10에서 20cc 정도의 에어를 튜브로 밀어넣는 방법입니다. 이때 우리 청진기를 통해 가지고 성복부,
이 에피가스트릭 에어리아에 청진기를 대고 공기를 밀어넣었을 때 R튜브가 제 위치에 있다면 공기방울이 들어가면 꾸르륵꾸르륵 하는 소리가 날 겁니다. 세 번째로는 시미지를 통해서 위액을 한 10에서 20cc 정도 흡인을 해보면 양상을 저희가 시각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L튜브가 장이 아니고 럼으로 들어가 있다면 에어만 계속 나오게 돼요. 다른 방법으로는 이 튜브를 물속에다가 잠궈서 뚜껑을 열어보게 되면 이게 럼으로 들어갔다면 공기가 위로 뽀글뽀글뽀글 계속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흡인한 위액의 pH 농도를 살짝 검사해 볼 수 있습니다. 위액은 산성이고요. 호흡기계 분비물 같은 경우에는 7 또는 그 이상이 나오게 되고 장이나 늑막액의 경우에는 7.4에서 8 정도의 약 염기성을 띠게 됩니다. 자, L튜브를 잘 삽입했더라도 환자가 L튜브를 잡아당긴다든지 어떠한 이유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 흡인 예방을 위해 L튜브의 적절한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L튜브가 조금 빠져버려서 식도에 위치하게 된다면 위 내용물의 역류나 흡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레멘튜브 위치와 관련하여 기도 흡인 예방을 위해 4시간마다 레멘튜브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촬영이 레멘튜브의 위치를 확인하는 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단순히 위치 확인만을 위해서 방사선 촬영을 4시간마다 하는 것은 실무적이진 않습니다. 따라서 레멘튜브의 위치 확인을 코나 복벽으로 삽입된 튜브 삽입 지점을 표시하여 이 표시가 움직이는지를 사정하거나 외부로 보이는 튜브의 길이를 측정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장관의 내용물이나 영양액을 흡인해보는 것, 단순히 공기를 주입하면서 청진하는 방법은 영양관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신뢰할 수 없습니다. 네, 저희 중환자실에서는 환자들의 엑스레이를 아침마다 이제 팔로우하게 되는데요. 그런 기회가 있으므로 L튜브로 가진 환자들의 경우 아침마다 촬영 전에 엑스레이를 통해서 L튜브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뭐 약물이나 피딩 전에 위 내용물을 흡인해 보거나 공기를 주입하여 청진하는 방법으로 L튜브의 위치를 확인하고 소화 정도까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원 환자가 많고 매일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경우가 드문 병동의 경우에는 이렇게 자주 L튜브의 위치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끔 L튜브의 위치가 잘못되어서 영양액이 역류하여 아스페션 뉴모니아가 발생하는 경우가 꽤 일어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 간호사들은 L튜브 위치의 중요성을 꼭 기억하셔서 임상에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L튜브 위치가 장에 잘 위치해 있어도 피딩할 때 잘못해버리면 위에 영양액이 역류돼서 아스페션 뉴모니아가 발생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주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대 머리를 평평하게 하거나 앙화이를 지속적으로 취하는 것은 위식도 역류와 기도 흡인의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침대 머리를 30에서 45도로 올린 경우 폐렴 발생률이 23%에서 5%로 감소하였으며 평평하게 누운 영아와 소아의 경우에도 흡인 예방을 위해 급식 중에는 머리를 30도 정도를 올리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장 영양 시행 후 환자의 적절한 자세에 대해서 멀시 지침은 1시간 동안 30도 이상을 유지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ASPEN 지침과 커리큘럼은 경장 영양을 시행 중 가능한 상체를 올린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다른 시술로 인해 내린 경우 시술이 끝나면 즉시 다시 올리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상으로 레멘튜브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과 아스페션 뉴모니아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간호사 선생님뿐만 아니고 간호학생 선생님들도 병원에 실습을 나가게 된다면 이 L튜브를 통해서 경장 영양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엑스레이도 한번 간호사 선생님께 물어봐서 보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또 L튜브를 통해서 공기방울 소리도 들어보고 위 영양액을 흡인해보는 것도 직접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좀 슬기로운 실습생활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